아이고, 사고기 왔냐? 안녕하세요. 머리는 좀 어때? 괜찮아? 이제 내일부터는 붕대 풀어도 괜찮대요. 호시는 어디 나갔어? 야, 아까부터 옆에서 좀 맑았자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냅다 소리를 질렀더니 뭐 한 건 해가지고 올 테니까 두고 보라면서 그냥 나갔어요. 하여튼 묘한 놈이야. 아니,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만 그럴까? 아빠, 나 요 앞에 휴게실에 가서 조금만 놀다 올게. 응, 나가 노는 건 좋은데 병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, 이? 네. 하루 종일 누워 지내기 힘들지? 아유, 아니요. 그래도 형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아주 훨씬 지내기가 쉬워요. 형님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. 이게 다들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시고요. 자네가 다 인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. 아휴,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죽고 응? 불구조가 된 사람들도 나는 여러 봤어. 애매끈이 생각을 해. 예, 당연히 그래야죠. 용숙이 왔다 갔다며? 예. 뭘이 와서? 한마디로요.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래요. 그 말도 일리는 있어. 자네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고 걷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. 이 생활에서는 장가 똑바로 가기 힘들어. 아, 내가 딸 가진 부모라 그래도 그렇지. 누가 막노동하는 사람한테 딸 주려고 그러겠어. 나부터도 안 줘. 저도 참 머리는 좋은 놈인데요.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해요.